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타 여러분. 오늘은 상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코르코 튜브가 예, 새롭게 입고됐어요. 입고된 지는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예,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고 아마 이번에 상품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르코 튜브는 코르코 나무예요. 나무인데 썩은 거예요. 썩혀가지고 안에 내용물들 안에 있는 나무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강한 껍질 부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살아남은 거를 네, 코르코 튜브라고 하고 이 튜브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인데 사이즈 저희 랩타일리아에서는 네, 대자랑 중자로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들은 사이즈를 보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네들은 따로 빼놓고 제품들은 사이즈가 지금 이게 60cm 자예요. 60cm 자인데 보시면 사이즈가 좀 제각각이에요. 지금 얘는 지금 대충 얼추 보면 2, 3cm? 얘는 42, 3cm. 네, 말이 꼬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끝에서 끝에가 56cm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대자들은 이렇게 덩어리가 지름이 엄청 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름이 엄청 커요. 엄청 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아마 대가 될 거고 지름이 좀 작은 것들은 네, 중으로 판매가 될 거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 전체 길이는 네, 한 56cm 정도 되네요. 56cm. 얘도 보시면 얘가 얘도 한 57cm 정도 되네요. 보통 최고 지금 재단을 하지 않고 끝에나 끝에 모양이 그냥 일정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가 보통 40에서 56cm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판매가 되면 아마 40에서 네, 56cm 사이로 아마 표기가 될 거예요. 대자 오리지널은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될 거고 보통은 최대한 사이즈가 좀 큰 걸로 아마 배송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고목이라 썩은 거예요. 썩혀가지고 안에 나무 껍데기 말고 안에 나무 부분이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수출처나 이런 데서 좀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 안에를 자세히 보시면 좀 많이 거칠어요. 거칠고 썩어서 말 그대로 썩은 나무가 예, 된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좀 가루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제품에 따라서 좀 길다란 거는 이런 내용 속물이 있어요. 이제 나무 부분이 썩어서 남아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 중간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오리지널 주문을 했거나 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안에가 안 빠져요. 최소 뭐 이렇게 커서 손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뜯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제품들도 있어요. 사이즈가 좀 작은 거나 그리고 이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주문하실 때나 아니면 매장 오셔서 직접 선택하신다 그러면 예, 보시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네, 구멍 뻥뻥 뚫린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길다란 거를 이제 재단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재단했을 때는 사이즈가 보통 한 20에서 뭐 30 정도 사이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얘는 한 30 정도, 얘는 한 25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반절을 절단한 거예요. 반절을 절단해서 판매하는 거고 이 종 기본 사이즈가 될 거고 기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20에서 뭐 25cm 뭐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꼭 굳이 20cm를 원한다. 뭐 20cm 사육장 안에 넣고 싶다 그럴 경우는 20cm를 말하면 저희가 이 큰 거를 밑에 부분을 잘라서 사이즈를 맞춰서 예, 판매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장에 오셔서 뭐 이런 길다란 거 사서 뭐 3등분을 하겠다 그러면 예, 매장에 오셨을 경우에만 네, 절단을 해서 판매를 해 드릴게요. 저희가 절단하는 부분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 이 고목이다 보니까 썩혀서 만든 거라 물론 예 지금은 완전 건조되어 있어서 벌레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세균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세척을 할 거고요. 포토 특히 이렇게 세척하는 영상은 보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꼬꼬부 시끄십니다. 네, 주세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씻으라 그래서 씻는 거잖아요. 뭘 몰라요. 씻는 이유를 모르죠. 네, 지금은 세척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르코 튜브가 좀 많이 먼지나 이것들이 많아요. 그 전 영상에서, 톱지다른 영상에서 보셨죠? 긴 거는 안에 또 내용물 같은 게 있어서 저렇게 지금 반으로 커팅해서 세척을 하는데, 긴 거는 세척하기가 힘들어요. 안에 내용물이 있어서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반절로 저희가 커팅한 거, 커팅한 거 두 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반으로 나눴을 때만 저희가 세척이 가능해요. 그 긴 걸로 주문하시면 직접 세척을 하셔야 되고, 직접 재단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면 긴 걸로 주문하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반절로 된 거를 따로 주문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세척을 하고 살균 소독을 해서 네,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살균하고 있습니다. 살균이요? 살균 뭘로 하는 거예요? 파전살로 이제 소독을 하는 거죠. 아, 파전살로. 파전살 그 그림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파전살은 살균 소독해주는 건데, 혹시라도 나무에 이게 외부 해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세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균 처리를 지금 세척하고 나서 살균제를 뿌려서 세척하고 그 살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영상 또 보시죠. 네, 이번 영상은 지금 살균, 지금 파전살 뿌려서 살균 소독한 거를 지금 선풍기, 대형 선풍기에 건조시키고 있어요. 보통 이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작업이 세척, 그 다음에 살균 소독, 그 다음에 건조 작업을 통해서 마른 상태로 가는데, 간혹 너무 이제 주문이 밀려서, 그러니까 택배량이 많아서 저희가 바로 말리지 않고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약간 젖은 상태에서 택배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파전살이 덜 말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저희가 말려서 배송을 하니까 네, 그 점은 염려 마세요. 네, 보셨나요? 네, 세척하고 저희가 살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건조 작업까지 한 게 지금 이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서 지금 건조 작업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덜 말랐어요. 지금 건조 작업하고 세척까지 했는데도 여기 손으로 힘을 줘서 약간 문지르면 가루가 떨어져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목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겉표면은 되게 강해요. 지금 손으로도 부셔지지가 않아요, 잘. 코르코 보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겉표면이 그 정도보단 약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겉표면이, 왜냐면 이렇게 썩힐 동안도 이 껍질이 부셔지지 않고 버텼다는 거는 네,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네, 강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멋도 쉽게 낼 수 있어요. 나무식성이나 아니면 네, 나무식성 타나툴라나 아니면 크레스트 게코나 아니면 이걸 눕혀서 쓴다 그러면 네, 뭐 뱀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뭐 정갈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도마뱀 작은 것도 레오파드 게코도 사용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많이 잘라서, 외국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잘라서 버러우성들, 네, 은신처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서 네, 나무위성 은신처로도 만들어주고, 네, 크레스트 게코한테도 은신처가 되겠죠? 이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고목들은 저희가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파전살 있죠? 네, 파전살은 저희가 유목이나 코르코보드 판매할 때도 항상 뿌려서 판매를 해요. 매장 오신 분들도 몇 번은 봤을 거예요. 저희가 판매하기 전에 뿌리는 거를. 판매 마찬가지로 택배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보낼 때도 저희가 다 처리를 해요. 먼지 제거, 그 다음에 뭐 세척은 못하더라도 파전살로 세균해요. 얘는 세척을 하는 이유가 너무 가루가 많아서 세척을 한번 해줘요. 완벽하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부셔질 수 있는 만큼 부셔서 저희가 세척을 하고 나서 살균 작업을 하고 네, 하니까 네, 좀 안전하게 생물한테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죠. 뭐 굳이 나는 씻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가셔도 돼요. 직접 씻으셔도 되고, 제가 한 번은 살균 처리 해드리니까 안전할 거예요. 이 지금 저희가 유목이나 코르코보드 판매할 때 뿌리는 파전살, 네, 그거 판매하는 양보다 한 10배 나가요. 10배나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객님들한테 좀 안전하게 생물들 키울 때 세균으로부터 좀 보호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파전살이라는 걸 뿌리고 있어서
집에서 다른 데서 구매하셨다 그러면 레탈리아에서 판매하는 파전살, 파전살, 타전살도 있는데요. 타전살은 용량이 되게 적어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좀 강하게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파전살은 좀 넓은 지역이나 큰 거, 지금같이 큰 거 할 때는 뿌리시면 소독이 됩니다. 소독 말 그대로 세균을 잡아요. 균은 잡는데 충은 못 잡아요. 충은 네, 해충 이런 거 있죠. 벌레 같은 거. 벌레 같은 경우는 막 뿌려가지고 몸을 적셔서 저체온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은 타란툴라도 막 뿌려서 네, 몸을 적신다 그러면 저체온으로 죽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뿌려서는 안 죽어요. 네, 충은 안 죽습니다. 네, 그 대신 세균들, 이게 고목이다 보니까 특히 뭐 유목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나무들한테 세균들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어서 좀 안전을 위해서 뿌리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세요. 레탈리아는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하고 여러분한테 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가 좀 더 많이 커서 이거를 여러 단위로 절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하나, 두 개, 이것도 하나, 두 개에서 네 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큰 걸 사셔서 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톱이나 아니면 다른 절단기 같은 걸로 해서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모양으로 절단을 해서 재단을 해서 사용하시려면 오리지널을 주문하시고요. 오리지널은 세척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웬만해서 해드릴게요. 단지 막혀있는 것들만 뚫어드리진 못해요. 손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네, 유의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서 네, 안에가 보이는 애들은 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파전살로 살균해주고 그 다음에 건조작업. 근데 지금 이걸 해보니까 건조작업이 지금 안쪽은 잘 안 말라요. 좀 오랫동안 했는데도 지금 안 마르더라고요. 조금 아마 택배 받았을 때는 조금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안쪽이. 그 점은 조금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완전히 마른 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전날 네, 주문하실 때 하루 다음날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완전 건조를 시켜서 네,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코르코 튜브를 알아봤고요. 이 코르코 튜브는 되게 자연적인 미가 되게 뛰어나요. 월등해요. 일반 코르코 보드는 그냥 껍질체를 벗겨서 저희가 재단해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인위적인 거 느낌이 나는데 얘네는 네,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사이즈에 따라서 성체까지, 나무위성 성체까지도 알집을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집을 물 수 있을 것 같고, 은신처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네. 오노메탈 성체까지요. 네. 그리고 충분할 것 같아요. 좀 중소형종이다 그러면, 뭐 이것도 중짜리에도, 네, 충분히, 네, 알집까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겠죠? 네. 배해성이건, 벌업성이건. 배해성은 보통 대부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얘네보다는, 네. 저희가 판매하는, 네, 골리아드니처. 네, 저희가 코르코튜브를 약간 동그랗게 말린 거 부분을, 예, 재단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시고, 비바리움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코르코튜브를, 네, 추천드려요. 금액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아, 집에서, 식물을 키우신 분들도 코르코보드 긴 거 롱을 주문하셔서 거기다가 난도 붙이고 하시는데,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난 붙이시고, 이 안에다가 심어서, 네, 난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세팅해 놓으시면 장식용으로 네, 무지막지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코르코보드 튜브 네, 재단된 거 원하는 사이즈, 보통은 기본 단위 재단은 딱 두 단계, 그리고 오리지널로만 판매를 할게요. 사이즈는 20에서 25, 뭐 40에서 55, 뭐 이런 사이즈로 크게 분류를 시켜서 범위가 좀 넓지만 애들 자체 사이즈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뭐 최대한 큰 거 보내달라 그러면 큰 거를 맞춰 보내드리고, 없을 때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르코포트 튜브, 네, 이번 영상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생물들이 네, 어떻게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뭐 타란툴라나 뭐 크레스트게코 어떻게 사용하는 법도 네,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